모듬 해에서 저가의 중국산 점성어가 참돔으로 둔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모둠회의 어종 둔갑은 사라졌을까요? 소비자 고발이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회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모둠회는 인기 메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소비자 고발 방송에서는 저가 어종인 점성어가 고급 어종인 참돔으로 둔갑해 모둠회에 포함돼 팔리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손님 같은 경우 전혀 모르죠. 네. 지금 이쪽이 참돔이고 이쪽이 점성어죠. 네. 그런데 거의 한 어종인 것 같아요. 네, 손님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드시고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돔인지 알고.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죠. 방송 후 3년여가 지난 지금 답산 활어가 교묘하게 고급 횟감으로 바뀌어 팔리던 것은 사라졌을까? 모든 회 속 어종 둔갑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09년 10월 방송에서 모든 회의 비밀을 제보한 한 횟집의 사장. 모든 회에 포함돼 나오는 도미가 진짜 도미가 아닌 점성어로 불리는 홍민어라는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왼쪽이 점성어회, 오른쪽이 참돔회입니다. 점성어회가 좀 더 붉은 빛을 띠지만 한눈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점성어의 껍질을 살짝 벗기고 회를 뜨면 참돔회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아집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작진은 30년 이상 회를 다룬 전문가와 함께 모든 회를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횟집입니다. 참돔이 들어간다는 모든 회를 주문해봤습니다. 붉은색의 회를 참돔이라고 알려주는 종업원. 회를 살펴본 전문가는 점성어라고 합니다. 진짜 참돔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자 종업원이 뭔가 들고 옵니다. 도미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도미라고요? 하지만 서비스로 가져다 준 것 역시 점성어였습니다. 뭐라고 내놓으세요? 이거요, 이게 도미요. 이게 도미라고요? 이거는요, 도돔이고요. 이거는 저입니다. 저 숨어요. 도돔이고. 이건 도돔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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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말씀이 잘못을 알아. 급기야는 주방장까지 나와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방장의 말과는 달리 횟집 바깥의 수족관에는 참돔이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횟집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싼 고급 일식집은 어떨까? 이곳 역시 붉은색의 회를 돔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돔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이거 돔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예, 그래 주시겠어요? 네. 잠시 후 주방장이 직접 무언가를 들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도 회를 처음이라도 이게 도미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그 홍민호라고 하는데요. 예, 홍민호 좀 적당한. 좀 이게 좀 그래. 네. 도미가 지금 없어서 그러신가요? 주방장은 점성어를 썼음을 인정하며 금가루까지 뿌린 참돔을 서비스로 내놓습니다. 참돔 대신 점성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 방송 당시 참돔은 점성어보다 4배 정도 더 비쌌습니다. 같은 중량이지만 회를 뜨면 점성어가 한 접시 더 나옵니다. 점성어가 가격은 더 싸면서도 양은 50% 정도 더 나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총 20개의 시료를 수거해 어종을 판별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둠의 속 참돔은 참돔이 맞을까? 한국해양연구원의 어종 판별 결과 9개가 참돔이 아닌 다른 어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개 중 절반이 넘는 시료가 점성어인 홍민어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후 3년여가 지난 지금도 모둠의 속 어종 둔갑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서울의 한 수산시장 식당가. 한 횟집으로 들어가 회를 주문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둠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손님이 직접 어종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광어와 도미를 섞어 주문해봤습니다. 주문한 회가 나오고 어떤 것이 도미